무침 해주려고요. 무침이요? 가사기 무침. 채소는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큼직하게 썰어주는 거 아시죠? 신선한 참나물. 참나물로 봄의 향긋함을 더해줍니다. 엄마의 감으로 버무리는 양념이 더욱 맛있다지요. 소금 대신 액젓으로 간을 해 감칠맛 두 배. 자, 다슬기는 마지막에 넣어 식감을 살려줍니다. 잠깐만! 토니정 셰프의 요리 꿀팁 나갑니다. 레몬! 요거 하나 넣어주세요. 레몬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? 상큼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 레몬즙을 넣어준답니다. 레몬 향을 더 강하게 넣어. 껍질을 넣으면 레몬 향이 물씬! 대신 잘게 다져주는 게 포인트! 야, 대단한 셰프님이시네! 만들었는데 어머니 조금만 이거 넣어봐도 될까요? 엄청나게 큰 걸 하나 배운 것 같아요. 좀 넣어주세요. 네, 네네. 레몬의 신맛은 금방 날아갈 수 있어 가장 나중에 넣어줘야 한다는 사실. 참나온다, 참나와. 꿀팁 도안 다슬기 무침 어때요? 더 맛있어졌나요? 레몬 향이 좀 나나요? 상큼? 상큼 맞아요. 상큼인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네. 정말 신구의 조화는. 매콤 새콤한 다슬기 무침. 엄마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다슬기 한상 완성.